구독자분들 턱 놓고 먼저 보시죠. 일반적인 에어포스 1과 다른 점을 찾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보실 제품은 에어포스 1입니다. 포스 매니아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숨겨진 보석 같은 에어포스 1이죠. 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용된 소재나 퀄 모두 웬만한 콜라보보다는 상당히 좋고 스토리텔링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제품이 블레이저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리뷰에 앞서서 블레이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나이키의 첫 번째 농구화를 에어포스 1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982년에 나온 에어포스 1 같은 경우는 에어가 장착된 첫 번째 농구화고 NBA 코트에 등장한 나이키의 첫 번째 농구화는 1973년에 발매한 블레이저로 블레이저라는 이름은 나이키 본사가 있는 포틀랜드 지역의 NBA 팀인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에서 가져온 이름인데 이 블레이저를 처음으로 신은 NBA 선수는 포틀랜드 소속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농구화 시장을 석권하고 있던 컨버스를 잡기 위한 나이키의 선택은 당시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인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더 아이스맨을 불린 조지 거빈으로 데이비드 로빈슨과 팀 덩컨의 시대가 오기 전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전설이었고 스윙맨으로 불린 최초의 선수가 바로 조지 거빈이었습니다. 매직 존슨 같은 경우는 내가 본 최고의 1대1 선수는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조지 거빈 순이라고 했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였는데요. 신생 브랜드였던 나이키는 조지 거빈에게 블레이저를 신기면서 스타 마케팅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선수들에게나 대중들에게 큰 인기는 얻지 못했고 참고로 대중에게 판매되진 않았지만 나이키 농구화 최초의 PE 모델은 조던이 아니고 조지 거빈에게 만들어준 블레이저입니다. 이후 나이키에서 기능적으로 향상된 농구화들이 나오면서 블레이저는 1990년대를 끝으로 NBA 코트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블레이저를 다시 살린 건 바로 보더들이었습니다. 농구화로 나온 블레이저는 접지력이 좋아서 보더들이 주로 신으면서 명맥을 유지했고 2005년부터는 나이키 SB 라인에서 블레이저 제품을 발매하면서 지금의 덩크와 마찬가지로 SB 라인과 그리고 클래식 라인이 같이 나오는 제품이 됐습니다. 제가 이 에어포스 1 제품 리뷰하기에 앞서서 블레이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거는 이 제품은 블레이저 기념 모델인데 에어포스 1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블레이저 발매 40주년이었던 2013년에 나온 나이키 에어포스 1 블레이저 인스파이어드 팩으로 블레이저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스웨이드 소재가 사용이 됐고요. 1970년대 블레이저의 오리지널 컬러 5가지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보통 스웨이드는 이렇게 만졌을 때 결에 따라서 이렇게 색 변화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낡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지금 헤어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만졌을 때 색의 변화도 거의 없고 그리고 상당히 부드럽고 그리고 촉감까지도 상당히 좋은 가죽이 사용이 됐습니다. 수우시와 뒷부분에 사용된 가죽은 잔주름이 있는 페블 가죽을 사용했는데 이 가죽 역시도 상당히 좋은 가죽이고 지금 이 안쪽의 가죽을 보면은 일반적인 나이키 제품하고는 다른 가죽이 사용된 걸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졌을 때 가죽 만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펀지 만지는 느낌입니다. 촉감이 굉장히 좋고요. 가죽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신었을 때 착화감에 좋은 영향을 주는 상당히 좋은 가죽이 사용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발매 전 노출된 사진을 보면은 나이키 레터링과 스우시만 있는 턱 로고였는데요. 실제 발매된 상품은 보시는 것처럼 에어포스 1 레터링이 추가된 턱 로고가 사용이 됐습니다. 앞서 에어포스 1이 나이키에서 에어가 들어간 첫 번째 농구화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보통의 에어포스 1을 보면은 턱 로고에 에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그턱 로고를 보시면은 에어 레터링이 없습니다. 이 제품 턱 로고 디자인은 에어포스 1 발매 이전 블레이저 턱 로고에 에어포스 1 레터링만 들어간 겁니다. 블레이저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블레이저를 NBA 코트에서 사라지게 한 시발점이 된 에어가 장착된 첫 번째 농구화인 에어포스 1을 사용했다는 거 굉장히 인상적인 스토리텔링을 가진 그런 제품입니다. 이 어퍼에 사용된 좋은 소재하고 이 솔과 어퍼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뭐 본드 자국 하나 없는 이 깔끔한 마감 그리고 박음질 상당히 고퀄입니다. 제가 이 제품 다른 컬러도 가지고 있는데 그 제품 역시도 상당히 고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솔에 사용된 미색이 보통의 제품처럼 뭐 낡고 에이징된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좀 고풍스런 상아 컬러의 느낌이 납니다. 에어포스 1을 상징하는 듀브레 장식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새끼스웃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일론 소재의 텅이 사용된 제품입니다.
보통의 에어포스 1 같은 경우는 어퍼가 하드하기 때문에 제가 사이즈 권해드릴 때 그냥 발볼 없는 분들, 그러니까 보통 발볼 갖고 계신 분들 정 사이즈 신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에 내부 공간이 좀 여유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어퍼가 하드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발볼 없어도 정 사이즈 신는 걸 권해드리는데 이 제품은 어퍼가 딱딱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워서 신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통 발볼 갖고 계신 분들, 발볼 없는 분들 그냥 반 사이즈 다운하거나 정 사이즈 그두 가지 사이즈에서 싼거 구하시면 될것 같고 발볼 넓은 분들은 그냥 안정적으로 반업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정 사이즈 신었다가 자칫 잘못하면 못 신을 수도 있으니까요. 안정적으로 발볼 넓은 분들은 반업, 발볼 넓고 발등 높은 분들은 1업 그 선에서 선택하시면은 예쁘게 신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제품 다른 컬러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리뷰는 따로 안 하고요. 그냥 실착 영상만 시간 날때 찍어서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